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 살짝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의 시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아,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질 법도 하지만 네. 한 가지 또 확인할 게 있죠. PC 물가 지수를 기다리면서 이런 경기감도 일부는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좀 살펴볼 만한 게 마이크론이랑 엔비디아가 하락한 여파를 우리 국내 증시 받고 있고요. 네. 반도체 내에서 일부 종목,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은 아주 좀 좋죠. 개인적인 호재로 인해서 좀 급등세 확실히 상한가 아직까지도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본다면 쉬어가는 종목이 더 많은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강세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이렇게 선별적인 강세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저기서 강한 종목들 마구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뭐 해운주나 정유, 수산도 좋고요. 네이버 웹툰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맞아요. 웹툰이나 콘텐츠 뭐 엔터주까지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은 안녕하신가요? 네. 자, 오늘도 바로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랭킹쇼와 함께 하시죠. 02-325-8200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이제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인데 내일은 또 쉬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랑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점도 확실히 해결해드릴게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요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엔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종마루 자연감성님께서 오,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닉네임과 갖고 있는 네. 종목이 약간은 그 배치가 잘 안 돼요. 네. 자연감성이신데 로봇을 갖고 계십니다. 에브리봇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네. 비중 많으시네요. 50%. 대마왕께서는 오늘 가장 먼저 인사를 또 주신 분 중에 하나인데 YC 종목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피할까요? 해피하도록 만들어 봐야죠. 그래야겠죠. 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네. 저희라도 좀 힘을 내봐야죠. 저희라도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웃음 드릴 수 있게끔 좀 다양한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 리님.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에서 트럼프의 승리라는 언론 평가에 관심 가질 종목은 뭘까요? 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뉴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과연 증시에는 어떤 종목일까? 맞아요. 이런 분석,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자, 사랑니님의 질문. 그런데 제가 답변을 쉽사리 드리기가 어렵네요. 자, 그리고 PPP님의 HP, SP까지도 종목 진단 신청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 진단에 대해서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좀 부담감도 내려놓으시고 저희랑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일수록 좀 기분 좋게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 좋습니다. 오늘이 사실 6월 28일인데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창호님 거?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만나이가 네. 시행된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거 1년이나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 만나이 별로 체감을 못하겠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집니다라고 하면서 만나이가 시행이 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인데요. 성형외과는 만나이 많이 사용하세요? 아니, 만나이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오히려 나이를 물어볼 때 나이를 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맞아. 그냥 요즘에 거의 그렇죠? 몇 년생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네. 네, 키워드는 저희가 나이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주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한국식 나이보다 만나이를 많이 사용하는 연령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제를. 이게 설문조사가 들어갔던 내용인가요? 네, 설문조사가 실제로 진행이 됐었고 오늘이 만나이 딱 시행한 지 1년 차이기 때문에 오늘 포털사이트에 만나이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10대부터 일단은 60대까지 조사를 했을 때 10대는 우선 빠졌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10대가 빠진 이유가 10대는 만나이를 거의 사용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무슨 나이를 사용해요? 그냥 원래 한국식 나이. 오히려 네. 요즘 이게 10대가 어린 세대에서 만나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변화에 좀 빨리 적응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동년배 의식 그리고 학교 네. 학생
학생들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싫어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해요. 아 괜히 그 친구들끼리 나이 다르다고 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니까.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너 나한테 그래요. 언니라고 불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긴 10대 때는요. 맞아요. 한 살 차이가 제일 무섭고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빠른 현생이라서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라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만나이 사용하면 되게 싫어해요. 나이 들수록 점점 한 살이라도 깎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건 쉽지가 않네요. 젊은 세대가 이 정책적인 어떤 제도 변화에 네.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연령이 많아질수록 맞아요. 더 깎아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거 판단하기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자료의 수치는 뭐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36.1%가 맞나이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네. 10대는 29%만 맞나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위부터 5위는 다 30% 정도 정도 비율 내에서 소폭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 큰 차이가 네, 안 나는군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두왕자맘님. 두왕자맘이군요. 아, 이게 두 음절로 끊으니까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아, 두왕자를 키우고 있는 그래요. 어머니시라고. 자, 국민연금 늦게 주려고 네. 전 국민 나이 만나이로 내려놓고. 굉장히 이 제도 변화에 비판적인 의견도 하나 네. 남겨주셨고요. 우리 맘분들이 많네요. 별이맘님께서는 조회권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SU님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종목진단 신청은 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핫스파이시만님께서는요. 저는 30대인데 만나이 안 쓰거든요. 아마도 5, 60대가 많이 쓸 것 같기도 한데요.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1위부터 2위가 아무래도 5, 60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이 만나이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얽히고 설켜있는 기사 내용들 중에 하나가 채용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얘기가 돌더라고요. 채용 관련해서 어떤 거죠? 채용에서 실제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나이를 사용하면 좀 애매한가 이런 기사 내용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만나이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식 나이를 통용해서 많이 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이 다 되진 않았다. 혼란이 많이 네, 있는 단계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7번 방의 요물님께서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실 뭐 하나 둘 이 차이가 얼마나 대단히 맞아요. 클까요? 크게 의미 없는 건데 너무 그 나누려는 그 우리의 관습 습관의 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별빈님께서는 네. 보험 넣을 때 좋으시다고. 아, 그래요? 이런 실질적인 그런 좋은 게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요거 네. 하나 좀 알아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를 지금 슬슬 모셔보고 네. 종목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연결해 볼 텐데요. 신한투자증권 이효석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석 PB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효석 PB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월청님의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이 종목 보는 것 같습니다. 엔터 종목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JYP 엔터 부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6만 원이고요, 10%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수가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예전에 매수하신 것 같진 않은데. 네.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가, 둘 다 챙겨가시는군요. 이걸 일단 들어보고 시기를 어떻게 할지 그 뒤에 판단하실 모양입니다. 자, JYP 엔터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네.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사실 지난해 상반기 정도만 해도 좀 대단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엔터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나 싶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PB님, JYP 엔터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JYP 엔터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여름에 거의 한 14만 6천원, 그러니까 15만 원 가까이 주가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때 대비했을 때 주가가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3분의 1 정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주가가 그러면 과도하게 조정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주가가 이미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작년 고점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올 연초 대비했을 때도 거의 한 절반 정도거든요. 올 연초에 대외센터의 가격이 주가가 10만 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이 빠져있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익있게 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실적적인 차원부터 좀 얘기를 하면요.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엔터뷰도 다 궁금하실 테니까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2분기에는 이제 공연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판매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요.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라니까 주가 보시고 하면은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전 분기, 1분기 대비했을 때는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공연 수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전 분기 대비한 그 엔터주들 평균을 내면 63% 정도 음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것도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못 미치는 실적 정도인데 JRP나 SM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도 좀 많이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전까지 실적 컨센서스 예상치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양상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2분기가 거의 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JRP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스테이키즈 활동이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으로 치면 기대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지금 저가에서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특성을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주들 주가가 급등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당장 이게 뭐 수익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데도 주가에는 좀 빠르게 반영되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언제든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지금 주가가 충분히 빠졌으니까 저가에 매수해서 공략하는 것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가 목표가를 놓는다라고 하면요. 6만 원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근데 이 부분은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있는 가격이니까 이 부분을 목표가로 잡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7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전 고점 부근이고요.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을 소화할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7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9만 원이라는 가격은 올 연초에 이제 추세 하락이 시작됐던 가격, 그리고 작년 연말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서요. 7만 원, 9만 원 목표가 나눠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6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펜터 살펴드렸습니다. JY펜터테인먼트 지난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맞아요. 걸 지금은 다 반납해 놓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JY펜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네.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저희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는 동안에 별이맘님께서 유한양행 질문 주셨고요. 네. 아싸가오리님께서 오늘 창우 앵커님 눈이 더 커 보인다는 걸까요? 커 보인다고 하신 네? 건데 피곤하면 왜 피곤하신지 근데, 이거랑 근데 피곤하면 작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피곤하면은 쌍꺼풀이 더 짙어지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오리님께서 좀 잘 네. 보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이발을 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코너 하나 진행하고 네. 바로 중간에 비는 시간이 좀 생겨서 이발을 하고 왔는데 항상 이렇게 이발하고 나면요 엄청 졸려요. 제가 왜냐면 가위 소리 약하거든요. 네네. 가위 소리가 싹싹싹 나면은 저는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막 졸려요. 제가 그리고 그
이발 속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그 가위 소리만 들으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막 졸려가지고 거의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지금 들어와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굉장히 순간 민망해졌습니다. 자, 이 민망함 빨리 넘겨보도록 할게요. 넘어갈까요? 네, 지금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소년 소녀를 그리다님께서 저희가 네. JYP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보다 보니까 세상에 나연아 컴백 축하한다. 와. 노래 좋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아니 이분은 정말 팬심이 잔뜩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대마왕님의 종목입니다. Y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18,16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인텍플러스가 상한가에 가 있고 그래서인지 반도체 종목들 큰 종목들은 좀 쉬어가지만 장비단으로는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은데 이 YC라는 종목은 오늘 3% 가량 거의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9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YC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거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PB님?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 18,000원 매수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YC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용 이제 웨이퍼 테스터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지역이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고요. 글로벌하게 유일하고 그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고객사인데요.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이제 라인을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가 라인 증설할 때 규모가 제일 클 것이다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거의 17,000원대죠? 17,000원대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한 이후에 상승 조종을 거쳤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종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업종 때문입니다. 결국 반도체 업종, 그중에서도 HBM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좋은 재료라는 것은 연말까지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는 점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좀 싸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15,000원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15,000원까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구간에서 사게 되면은 사실상 이 YC를 살 수 있는 기회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에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60일 이동평균선에 맞추어서 1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종목 YC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보다는 15,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YC처럼 네.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조정 나오는 종목들이 맞아요. 꽤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실 때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진단 나눠보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경숙님 와주셨고 네. 명진님도 인사 주셨거든요. 사랑미님 창호했거든요. 얼굴에 김 붙었어요. 잘생김. 이런. 뭐 어디 이렇게 자꾸 붙는 거야. 정말. 진짜. 오늘 잘생겼다는 그래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사실인 걸로.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런 걸로 합시다. 코스피 3500 가지아님, 닉네임부터 너무 좋은데 네. HL 만도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던 종목 같은데 네. 과연 또 얼마큼 갈 수 있을까요? 진단 요청 주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종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우상현님께서 우리 두 앵커님은 시청자들의 팬심이 너무 좋아서 행복이 느껴집니다. 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행복하시죠? 그럼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뻔한 질문 하지 않을게요. 바로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갑자기 가짜 네. 연기 한 게 생각이 나서. 아, 제가요? 네. 저는 가짜 연기 같은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감정이 쑥 빠져있는 창호에. 저는 연기 같은 걸 몰라요. 진심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다음 종목 얼른 가주시죠. 네,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 괭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랭킹 중에서 거의 진단을 처음 같아요. 하는 네. 것 같은데요? 매수 가격은 8,000원이고요. 비중 많지 않아요. 지금 5% 딱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거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면 저렇습니다. 5,050원인데요. 이게 꾸준히 계속 떨어졌다기보다 최근에 단기에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툭툭툭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매수 가격 8,000원이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네.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8,000원의 매수 그래 뭐 크게 걱정할 게 있겠어 이 정도 가격이면 하셨을 텐데 거기서 지금 음봉 긴 거 몇 개 나오자마자 네. 앞자리가 툭툭 바뀝니다. 음봉 하나에 앞자리 하나씩 바뀌었네요. 이거 어떡하죠? 4,000원대까지 갔다 온 종목인데요. 이거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빨리 떨어졌는데 손절하면 억울해서 잠 못 자죠? 자, 지금부터 그 억울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님, 아미코젠입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네,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회사 중에서 비피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 자금 지난 27일이었는데, 그 자회사 비피도가 이 자금 업무 담당 직원이 한 80억 정도 횡령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그 모회사인 아미코젠 주가도 조금 빠지는 이제 양상들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뭐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이슈도 나오면서 또 그 생산기지 같은 경우가 생산시설이 가치가 떨어졌다 뭐 이런 나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 수주 공백이 생겨서 이제 실적에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미코젠 회사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2021년, 2022년이 적자였던 점 생각하면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국면에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쪽 이에서는 뭐 그 효소라든지 신소재 개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었고요. 방지식 같은 것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레진 사업도 자회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은 이렇게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런 말씀은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만 저희가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요. 주가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시면은 이 종목에 있어서 가장 아랫가격까지 내려와 있고요. 저점으로 놓을 수 있는 가격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졌다. 조정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뭐 걱정을 좀 덜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자회사 관련 이슈라든지 매각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현재 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손실이 너무 커서 뭐 손절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오히려 매도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진정된 이후에 아미코젠이 본질적인 가치, 기업의 본래 가치를 찾아갈 때 재매수하시는 것이 어떠실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 구간이 이슈가 다 지나가고 나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 겁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있을 뭐 최악의 상황을 조금 대비하는 것, 최악이라고 표현하리긴 했지만은 최악이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이제 그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뭐 확신이라든지 뭐 집착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업종 내에도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수평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살펴드렸습니다. 잠시 낯선한 면이 돌아갔다 왔었죠? 반짝하고 등장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자, 아미코젠 정말 요즘에 갑작스럽게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 보니까 네.
아, 지금 채팅창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단디 회장님께서 이미 흠뻑 젖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아, 어쨌든 그 이 소나기가 좀 많이 퍼붓고 있죠. 네.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힌트 좀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코젠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네. 고동님께서 등장하셔서 6월 끝 다음 주면 이제 하반기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 2024년이 적응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상반기 종료가 코앞입니다. 아. 자, 오늘 그래서 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네. 여기서 여러분 그냥 얘들아 뭐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랭키쇼 마칠 때까지 종목 진단 아주 밀도 있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키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 5위는 몇 년도 생일까요? 몇 년도 생? 연령대는 연령대 어떨까요? 자, 만 나이를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입니다. 5위는요? 20대예요. 아, 20대. 네. 아, 이거 젊을수록 만 나이를 안 사용했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럼 그게 맞네요. 만 나이를 대고 나서 가장 네. 기뻐했던 세대가 아무래도 39, 29 이렇게 그렇죠. 9세에 걸쳐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이 드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네. 10대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와 20대가 만 나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10대, 20대까지만 해도 한두 살 차이로 뭐 나 친구 형이냐 뭐 선배냐 맞아요. 후배냐 정말 칼같이 나눠버리잖아요. 네. 사실 나이 조금씩 더 들어가면 한두 살 차이 그냥 친구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20대가 네. 나와 있는 연령대 중에서는 꼴등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전체 평균이 제가 평균이 36.1%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20대 보시면 33.8% 평균보다 조금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이쯤에서 종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아본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양대지수는 소폭의 상승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렇게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누적으로 많이 검색된 종목 1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각에 0.61% 하락으로 81,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8만 원에 잘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사이 마이크론이 7% 주가 하락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투자 심리가 그리 좋지 못한데요. 밤사이에 마이크론뿐 아니라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같은 이런 AI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다음 달 9일에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게 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팹리스들과 AI 칩,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들도 계속 챙겨보시고요. 다음 2위는 대한해운입니다. 오늘장 장대 양봉으로 네, 아, 주주분들 참 기분 좋으시겠어요. 금요일인데 22%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는 거의 뭐 3,000원선 부근까지 올랐다가 현재 22% 2,93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해운주입니다. 오늘 해운주 강세 흐름 살아나고 있는데요. 국제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해서 또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마의 유가도 역시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홍해 수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시아 유럽 구간에서 이 운임이 5배 가까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 일정이 있는데 해상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오늘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 해운주에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월봉 연봉으로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장에 13% 넘게까지 오르면서 58,8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MLB 전 제품의 쇼티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AI 기판뿐 아니라 서버, 통신 장비 등 기판 역시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단가 인상 가능성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이 MLB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원전선의 주가도 1% 넘게 오르면서 최근 지지력 보인 이후에 점차 더 상승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좀 힘이 빠지면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선주의 움직임도 오늘장까지 좋고요. 에스텍스 그린로지스 또 해운주가 14%까지 장중에는 오늘 2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HVM이 오늘 흔들림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장 첫날입니다. 오늘 상장한 첨단 금속 기업인데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우주 같은 첨단 전방 산업에 들어가는 금속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 겁니다. 공모가는 18,000원, 장중에 31,75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었죠. 장중 고점 보시면 네, 이 고점이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탄력이 둔화되더니 결국에 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상승탄력 둔화군요. 30%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탄력이 장중 고점에서 지금 절반 이상 뚝 둔화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순위 보시면 하이젠 R&M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는 상장 첫날에 음봉을 보였고 오늘은 다시 강한 양봉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21%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18,000원대에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로봇 동작에 필요한 부품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LG전자 모터사업부에서 출발을 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로봇 관련주라는 점 주목을 받았습니다. 희망범위 공모가 상단 초과해서 7,000원 확정이 됐었고 어제 종가는 이보다 2배 높은 15,160원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음봉을 기록하면서 탄력 둔화였고요. 오늘 장중에 9% 하락을 했다가 또 장중에 20% 넘게까지 오르기도 하는 등 오늘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올라와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현재 8%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K온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일 일렉트릭 전력 기기 관련주 바닥권에서 올라섭니다. 12%까지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보합 23만 6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텍플러스가 상한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늘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의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인텍플러스 발주 주문을 받고 연내 첫 제품 수출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공급망에 진입한다는 이슈로 오늘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SKC가 8%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SK그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조 조정을 위한 경영 전략 회의를 열게 됩니다. 미래 투자와 질적 성장 같은 방향성 모색을 위해서 끝장 토론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장 2%까지 약간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1.88%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3%까지 올랐었고요. 5만 4천 원 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5만 원 초반에서 지지력을 보여줄지 가스전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한전선 오늘 1% 하락입니다. 상승을 시도했다가 결국에 또 하락 전환하고 있는 전선주. 흥아해운도 뭐 다른 해운주보다는 좀 크진 않습니다만 8%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네요. 다른 해운주보다는 탄력이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71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야, 금양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9%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정말 많은 좀 걱정을 안기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은 연일 좀 신저가를 조금씩 깨나가고 있는데 금양이 오늘 주가가 또 크게 오르면서 장중에 14%까지 오름세를 띄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 상승하면서 바닥 일단 형성해 줄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명전기 오늘 주가 2% 마이너스고요. 포스코인터내셔널,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이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스전 관련주, AI 관련주로 전력기기, IT주, 그리고 해운주 등등 오늘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질문 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AI 증설 경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분야에서 쇼티지가 일어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담당하고 있는 MLB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렇다면 관련한 부품들이 앞으로 쇼티지 품목 더 확대되면서 시장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 또 나올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이 분석이 하나 나왔죠. AI 증설 경쟁으로 인해서 MLB 다층 인쇄회로 기판에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피비님,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요,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쇼티지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결국 수요 대비했을 때,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고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원가는 같은 생산하는 가격은 똑같겠지만 판매하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폭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의 향후 실적이 훨씬 더 개선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고요. 현재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국내 5공장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추가 증설 자체가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향후 이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안에서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수페타시스에 조금 더 주목하셔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역시 더 멀리 더 높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네. 이수페타시스의 미래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의왕 포스코님께서 얘기해 네. 주셨고 아, 포르쉐 왜요? 아니, 이름이 의왕 포스코님이신데 그래 포스코 그룹 주인 줄 알았더니 아,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시는군요. 아니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위에서도 종목 진단 올라왔다고 봤는데 여러 번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멋진 닉네임 한 분이 계세요. 포르쉐 패밀리. 그렇죠. 네. 아주 그리드 위즈. 뷰티나시는데요. 예. 자, 그리드 위즈 전력업체 신규 상장주하면서 네. 아까 등장하실 때부터 대박주, 신규주,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도 출첵해 주셨죠? 네. 내 아임다 손절했던 건데 무슨 말이죠 이게? 뭐가 아닌 거죠? 잘 모르겠네요. 제가 위에 맥락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요. 네.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의왕 포스코님 왜 포스코 그룹주 아니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포스코는 엠텍, 아~ 퓨처엠. 홀딩스 세 종목 다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다 종목 진단을 보내주시기 어려우니까 네. 하나를 포트에서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계속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김은자님의 종목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이고요. 10% 18,750원 진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아이고. 저점인데 오늘 또 최저점까지 좀 찍은 종목입니다. 쭉쭉쭉 네. 내려왔죠. 지금 단계별로 거의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신저가네요. 아, 6월 19일 제외하고는 6월 달에 거의 좀 많은 부분이 내려가기만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하던가 뭐 어떤 진단을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PB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열처리 업체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2차전지 관련주로 저희가 조금 장비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최근 시장에서 2차전지가 힘을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가 같은 경우가 18,750원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될 거고요. 요 가격대에 실제로 지금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가격대에 물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가격대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가격 위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 가격까지, 매수가까지 노린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그 고객님의
시청자분은 이제 매수했던 매물 때까지 요 세 단계를 충분히 다 거쳐가야 되는 거고요. 이 단계를 거쳐가는 길을 좀 생각하다 보면 원금 회복까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차트가 좀 뒤집어져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존재를 하거든요. 차라리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큰 뭐 엔캠 같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종목, 뭐 LG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간쯤에 있는 뭐 LNF,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존재할 겁니다. 제가 지금 주로 소재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장비주들보다는 소재주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점을 생각해보면 업종 내에서 수평 이동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장비 쪽에서 소재 쪽으로 바꿔보시는 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2차전지 업종을 좀 벗어나시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으로 보면은 뭐 조선, 해운, 음식료 이런 실적 위주로 보았을 때 괜찮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 이 종목과 관련해서 내가 뭐 원금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원금까지 올라올 가능성 18,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고려해보자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원금까지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2차전지 내에서 보신다면 소재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내어주셨으니까 이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 PB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효섭 PB와 함께 봤습니다. 진단을 여러 개 챙겨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야 될 텐데 그 전에 알고 계시죠? 랭킹쇼 주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이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만 나이로 시행이 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만 나이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 어딜까 찾아봤거든요. 일단 5위 20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10대는 당연히 가장 많이 덜 쓰고요. 그때는 한두 살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20대가 그 뒤를 이어서 네. 덜 쓰는 연령대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4위 설마 재미없게 30대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쭉쭉쭉쭉 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4위를 한번 따라 볼까요? 4위는요? 오! 바뀌었죠? 아, 그러네. 네. 40대로 뛰어갔습니다. 맞습니다. 34.8%. 그래요. 20대 위는 40대가 더 많이 쓰고 있었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40대보다 30대가 만 나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40대까지도 전체 네. 평균보다는 우선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뭐 30%대면 사실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더 건 분명한 그쵸, 거죠. 그쵸.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 바로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분일까요? 네,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복만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복만입니다. 네. 자,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 또 힘차게 다음 종목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독종 나오고 있나요? 역시. 홀보자님. 바로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독종 아니에요. 독종. 쫑으로 아주 네. 강력하게 지금 인사를 해주고 계시고 정우인님 독종 꿀부자님 아주 뭐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막 이 엄지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 기세 그대로 독종 같은 진단 바로 보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고조사토루님의 종목인데요. 신흥 SEC 가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9,200원. 비중 10%. 전고점 뚫고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신흥 SEC, 지금 사실 얼마 전 3월이었죠, 저때. 네. 아주 좋았습니다. 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싶다가 어느새 올라갔다고 다 토해냈거든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다시 슬슬 올라갈 폼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그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길게 한번 올랐다가 거래량도 동반이 됐었는데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신흥 SEC의 행보 알아보겠습니다. 전무님, 신흥 SEC 다시 저 산을 바라보러 갈까요? 예, 저는 중기적으로 지난 그 4월달 고점까지는 일단 올라가려 봅니다. 지금 2차전지가 관련 종목군들이 그 3월, 4월달까지 좋다가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3개월 연속 지금 계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고 특히나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전차 쪽으로 수급이 워낙 쏠리다 보니까 그런 그 수급 블랙홀 현상을 빚으면서 이렇게 지금 다시 대밀리는 원위치하는 그런 종목군데 왜 그러냐면 만약 이 기업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관련 종목군 중에서 이 기업만 다시 역부지로 꺾이면서 원위치 해버렸다고 하면 이 기업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같은 섹터 내에서 얘만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지 뭐 코스모 신세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난 그 6월 초까지 여기서 저점에서 V자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예, 전고점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위치해 버리죠. 다른 대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6월 첫째 주까지 예, 저점에서 뭐 한 20%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그 저점까지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2차 전지 쪽에 그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저점 깨면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그런 영향과 이제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신흥 SEC 이 기업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고요. 전 다음 달에 이제 뭔가 지금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2분기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달 다음 주인데 기술적으로는 예, 이쪽도 이제 변화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그 양봉 마감이죠. 근데 요 직전 그러니까 11,000원이 월봉의 35개월 선. 보통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월봉의 35개월 선이 1차 강한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개월 선까지는 거래만 나오면 바로 돌파하는데 35개월이면 3년 저항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한 템포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역망치 일단 마감했고 특히 이제 월봉에서 거래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달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요.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패턴은 우리가 지난 그 3월 달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뭐 거래도 없이 단점이 그겁니다. 또 거래가 안 나올 때는 찌글찌글 움직이면서 거래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빠질 때는 또 그러다 보니 거래 없이 그냥 또 역부지에 꺾이니까 10% 미만을 가져가시고 1차 목표가는 11,500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역부지자로 직전 저점까지 깨진 종목군 내려온 종목군들은 반등을 줄 때 예,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 정도에서는 일단 한번 차익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1,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 딱 기다리시지는 말고 어깨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1,000원 정도부터는 매도 준비해보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자, 첫 번째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고조 사토르님의 신흥 SEC였습니다. 와, 지금 상담 쭉쭉쭉 올라오는데 아, 그래요? 가온전선, 네. 포스코 DX 어이구. 그리고 지금 마지막 종목이 데블시스터즈 정말 얼마 전에 저희 그 이거 상한가 썼다고 막 그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빠졌잖아요. 정말 요즘에 정말. 무섭습니다. 네.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이 반복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가온전선 이것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네. 포스코 DX 지난해 뭐 대단했던 있습니다. 종목이죠. 예. 꽉 물려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양한 사연이 다양한 종목들에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자, 꿀부자님, 머리, 어깨, 무릎발 말고 어깨에서. 약간 잘 맞았어요. 그쵸. 아, 좋아요. 자, 그럼 이 기세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네. 종목 진단 또 이어붙여볼까요? 저희가 오늘 들어오자마자, 닉네임이랑 이 종목 너무 안 맞는데요? 맞아요. 그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이고요. 24,500원 비중이 50%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인 시세를 보니까, 네. 하이젠 RNM이 어제 또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잘 갔잖아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주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어제 이 시간에도 좀 반등이 확실히 나오는 건가 이런 얘기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로봇 관련주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달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도 제가 그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4조 5천억을 매수했어요. 4조 5천억. 근데
그 4조 5천억 매수한 대금 중에 거의 9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나머지가 현대기아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다른 주식은 주식으로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6월달 한해서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관 쪽에서 좀 거들어주면, 매수를 해주면, 웬 기관 쪽은 보편적으로 약간 골고루 좀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관 쪽도 일단 순매도 전환됐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 꼬여버린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 업종 지수, 요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곧 거래소는 지금 4주 연속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코스닥은 3주 연속 지금 하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예. 거래소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계속 거꾸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라는 얘기, 수급적인 문제. 거래소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계속 빠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내 종목이 아무 이상도 없었어. 근데 뭐 계속 밀려 한 달 동안. 그럴 때는 여러분들 기업 문제 없는 기업들은 오히려 뭐 추가 매수 내지 무조건 홀딩이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역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거래소 코스닥 언밸런스 만들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정도 그 넘어가게 되면, 예, 뭔가 이제 시장이 좀 변화가 나올 것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장이 뭐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그저께 상한가 갔다가 다시 또 어제 뭐 하한가 오늘 또 급등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2분기 말이잖아요. 2분기 말, 3분기 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손바뀜 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좀 냉철하게, 심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외국인들 선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께 막 오전에 7,500계약 때렸다가 장 막판에 한 매수 들어오고, 어제는 15,000계약 정도 때렸다가, 예, 장 막판에 만 계약 가까이 또 매도 물량을 줄이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중반 넘어가게 되면, 예, 이러한 형태의 매매 형태가 조금 이제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뭐, 로봇 관련이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좀 반등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에브리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러면서 이번 달에 6월 달 이거 월봉에 거래 오십시오. 예, 거래가 전혀 없죠. 뭐 막대가 안 보여요. 거래량 막대가. 그리고 에브리버 같은 2021년도부터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 행보한 거. 그러니까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3년 동안 주가 행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가 강한 구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가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8월 8일 날, 테슬라 로보택시 그 공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첫째 주 정도 넘어가게 되면, 로봇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서서히 반등에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고, 단기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만 5, 6천 원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라인을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장기간 지금 많이 행보 나왔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5월달 고점 한 3만원까지는 크게 막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단기,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에브리보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와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좀 볼까요? 종목 진단 신청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만 제가 세 번째 보고 있거든요. 네. 아기돼지님의 종목입니다. 갑자기 폭등하고 있다고 의왕코코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저인 줄 닉네임과 종목이 다른 순간 설렜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나온 이유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진짜로 1시 30분 구간부터 확 튀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몇 퍼센트 상승 중인가요? 지금 현재 구간에 10.66% 상승 중입니다. 그래요. 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네.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신청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수자님. 어항 속의 금붕어 독종 하셨는데 이거 무슨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리고 의왕포스코님 분명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다행이에요. 지금 다른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시면서 고생도 하고 계실 텐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 또 플러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갔다 올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이은주님의 종목으로 갑니다.
자, 가온 전선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된 종목들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 가온 전선의 경우에도 올해 2만 원대로 시작을 해서 2만 원에서 3, 4배를 올렸습니다. 고점이 얼마 전에 나왔던 5월 13일에 74,500원입니다. 적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하죠? 아니, 떨어질 때도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더니 네. 순식간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그런데 이번 주에 슬슬 또 반등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가온전선 갖고 계시는 분들 슬슬 이거 전고점 노려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테고 아니야,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왔으니 한번 팔아? 이런 고민도 하실 테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김봉화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온전선입니다. 자, 그 전선 관련주는 우선은 제가 디프리 파동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도 제가 풍산부터 해가지고 국제 구리 가격 말씀드리면서 그 전선 관련주 고점에서 이제 좀 차익을 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월봉의 이제 대장인 풍산이 장기 저항이라 그랬죠. 저항이라 그랬죠. 정확히 제가 찍어드렸던 건 맥점 저항.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월봉 봐서는 이태리 장인 패턴입니다. 정확하게 그 추세 상단에서 예 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 그 하단에서 지금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고 있는데 일단 거래가 터졌고 그다음에 풍산이 장기 저항권에서 지금 윗꼬리 지고 우목으로 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려면 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야 되고 쉴 자리에서 쉬어야 되고 빠질 자리에서 빠져야 되고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장기 저항 라인이 걸렸단 말이죠. 지난달에 살짝 얘도 뭐 정확히 그 이태리 장인 패턴이네요. 요 아래 꼬리와 요 아래 꼬리 보시면 요 트렌드에 걸렸다가 지금 거기서 지금 머문도 못 하는 겁니다. 이번 달 거래 없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디프리 파동이고 국제 구리 가격도 제가 보고 복원되는 5월 달에 일단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들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인 상반기 마감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 하반기잖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소위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상반기 때 강했던 기업들은 이격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격 조정. 그리고 상반기 때 못 올랐던 종목들은 하반기 움직임까지 높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지수는 크게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상승한 종목군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특히 러시아 리천 뉴스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과 지수 종목군들. 예, 그런 게 지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주게 되면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이만큼 올랐으면 이제 빠지고 나서 플랫폼을 만들어요. 플랫폼. 올라가면 또 다시 누르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예, 그런 모습이 아마 7월 중순까지 지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러니까 4만 5천 원 직전 저점 손절을 보시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6만 원에서 한 6만 2, 3천 원 정도 끊었다가 다시 보는 전략.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짧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 가격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래쪽으로는 4만 5천 원, 위로 봤을 때는 6만 원 또는 6만 2, 3천 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큰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자, 가온전선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포르쉐 패밀리님께서 네. 전력주들 매일매일 호재가 나와서 아, 올 여름 덥다고 하니까 전력주인가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꿀부자님, 이태리 장애 패턴 이 한마디에 또 감동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저도 들을 때마다 감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4위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나이 특집입니다. 만나이 시행 1년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 만나이를 많이 쓰는 사용하는? 연령대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네. 20대, 10대가 제일 많이 안 썼고요. 그 다음 4위가 40대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위는 어떤 연령대일지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30대. 30대였습니다. 아, 제 연령대군요. 36%인가요? 자, 36.2%. 정확히 네. 전체 평균에 수렴하는 퍼센테이지죠? 네, 살짝 높아요. 0.1%포인트 살짝 높은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30대가 이렇게 3위로 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 2위는 역시 50대와 60대인데요. 그런데 60대가 더 많을지 50대가 더 많을지 맞아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판단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제 주식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할게요. 이제는 한 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한 시간 동안에 조회되고 있는 종목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한 시간 이내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또 새롭게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네요. 보시죠. 먼저 1위는 이스페타시스 14% 강세 유지하고 있고 대한해운도 역시 급등세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이 10% 플러스, 삼성전자, HVM, 하이젠, R&M 계속 앞에서 나왔었던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 종목 12%까지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8,8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고 있죠. 장비 쪽이고요. 사실 그 전방 산업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 반도체, OLED, 뭐 태양광 등등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가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자 연결해서 좀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연결해서 살펴볼 종목은 네 지금 아래쪽에 네오셈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이 제조 장비, 여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네오셈 보시면 삼성 쪽으로 납품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글로벌 SSD 검사 장비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SSD가 낸드 플래시 기반이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투자 심리가 이런 쪽으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부터서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최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게 그 아이템이 HBM뿐만 아니라 SSD라고 하는데요. 또 삼성전자도 역시 레거시 D램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레거시 쪽의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점 이 검사 장비 기업으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봄이 여름까지 그리고 하반기까지 어쩌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 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같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PSK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대감들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STX 그린로지스 올라와 있습니다. 시노펙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어제 공시가 한 가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지난 5월 28일 언론 보도가 있었죠. 뉴스케일 파워 쪽에 뭐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에 대한 그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 파워사의 지분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뉴스케일 파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할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 자체가 없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다는 점 한번 챙겨보시고요. 대원전선이 1% 플러스, 대부시스터즈가 오늘장 6%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또다시 하루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1분기에 7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던 것을 1분기 적자 고리를 끊어내면서 흑자 전환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쿠키런 모험의탑 신작 기대감이 좀 나왔었죠. 이 쿠키런 IP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신작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유저들의 트럭 시위가 나오면서 어제는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면서 쿠키런 IP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7.7%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동양생명의 주가가 연일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죠. 얼마 전에 6월 18일에 정말 많은 거래대금 실으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6%까지 오늘장에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매각 관련한 이슈가 계속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데
26분 전에 나온 소식이었네요. 한 30분 전에 우리금융이 롯데 손해보험을 포기하고 동양생명 인수 검토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우리금융으로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0.75% 플러스, 우진엔텍 이 원전주도 좀 올라가네요. 윗골을 달았는데 2% 플러스고요. HLB,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금양, 삼성공조. 좀 새로운 종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전 관련한 종목과 또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오쌤이 순위에서 좀 벗어났네요. 네오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세 전환 성공한 걸까요? 네, 네오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추세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게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자, 아직 뭐 추세 전환한 것은 아니고 일단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부터 뭔가 이제 그 HBM 그 장비 관련 종목들도 좀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마도 그 3분기 내에 뭐 다음 달이 될지 뭐 8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에서 그 인증 확인을 아마 그 거의 3분기 내에 이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상반기는 그 하이닉스 해서 이제 하이닉스 향 관련 그 벤더사들이 일단 주가 좀 강했었고, 이제 하반기에 삼전이 만약에 엔비디아 이제 납품이 HBM 본격화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 벤더사들이 이제 그 수혜가 있겠죠. 그 네오센 같은 경우도 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거의 뭐 테스트 납품 단계에 진입했다. 그렇게 이제 6월 초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7월 뭐 초에라도 뭐 삼전이 엔비디아 납품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관련 종목군들 뭐 네오셈부터 해가지고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날짜는 제가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우상향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또 월봉의 그 10개월선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급반등이 나오고 주가 이렇게 눌림을 줄 때 10개월선 안 깨고 이렇게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전고점까지 갑니다. 확률적으로 한 8, 90%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제 꼭 관련주기도 하니까 그대로 좀 끌고 가셔도 되고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까지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바닥을 일단 확인했다라는 게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 그 3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6월 초에 저점 주고 한 달 동안 지금 박스가 횡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요 기간 동안 아까 월봉에서는 10개월 지지했고 네, 그죠? 네, 일봉에서는 한 달 동안 지금 박스가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닥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거래가 안 나오니까 좀 행보할 수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오셈은 이후에 지금 바닥 확인하고 나서 다시 그 상승 추세를 좀 살려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확실히 돌아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바닥은 잘 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가볼게요. 채팅창 보겠습니다. 아니, 나이 얘기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었는데 제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냐 얘기가 꽤 있었네요. 청호행 20대 아니었나요? 대박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모찌모찌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39 아니면 40 같다는 희망이 있는 행복님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30대의 한 표요. 뭐 30대는 30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냥 밝혀드릴게요. 저 그 텍스트로도 남겨드렸지만 저는 만으로 37입니다. 네. 네,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뭐 그렇죠. 저는 같이 밝히고 싶은데 제가 여기 채팅창에서 컨셉이 계속 네. 나이가 바뀌고 있는 사람이라서 비밀로 할 거예요. 원래 여자의 나이는 묻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묻는 네. 게 아니에요. 밝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 같았으면 안 밝히고 네. 싶었는데 이제 뭐 밝히든 안 밝히든 별로 의미 없는 나이인 것 같아서 그냥 밝힙니다. 아, 지금 절파고 TV님께서 네. 임주행은 7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7살까지는 아니에요. 자, 꿀부자님 동갑이셨군요. 호랑이 띠십니까? 그렇다면 정확히 동갑이 맞을 텐데. 자, 야후님 소녀의 나이는 비밀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계속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네. 지금 한 가지만 읽을게요. 희망 안내 행복님께서 언젠가는 밝혀질 건데 윤지행 나이 알려달라고 하는데 비밀입니다. 네. 그래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최종희님의 종목이고요. 흥하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30원 15%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올라왔는데 오늘 딱 지금 현재 구간에 거의 평단가랑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운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권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세가 확 높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요새 STX 그린로지스 이런 종목은 진짜 강했잖아요. 오늘 대한해운도 오늘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흥하해운 살짝 아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가 있죠. 지금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해상 운임지수가 지금 올라가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대한해운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고 해운주가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건화물지수 있죠.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저점 터치하고 지금 터닝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해운주가 좀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자리는 흥하행 같은 경우 지금 매수 국면이죠. 매수 자리. 예. 근데 오늘 지금 거래가 좀 지금 현재 좀 전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지금 좀 나왔죠.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만약 대한해운이 이따 오후장에 윗거리 주고 좀 민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지금 바닥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한해운이 만약에 상한가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대한해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가 정도에 이제 윗거래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이 정도에서 마감할 것이다. 그러면 종가상으로 일단 60일선 좌하고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오버나이트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 보시면 지금 장기 1월달부터 역엔자로 지금 하락 3파를 확인하고 지금 이번 주에 거래 나오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찌 보면 매수 맥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21선이 그러니까 2,900원 여기가 지금 121선이 지금 위치해 있잖아요. 그건 일단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장기가 행보했기 때문에요. 3,200원 전후. 아니면 좀 더 올라간다면 3,300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지금 오늘 먼저 움직이는 대한해운의 주가를 같이 보면서, 접근을 하십사.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시세는 네.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해운의 주가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흥하해운도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해운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고고식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네요. 4시 타임이 그려지시나 봐요. 아 이러면 해운주 강세니까 바다 노래를 하지 않을까. 좀 뻔해지나 봐요. 그래요. 제가 요새. 이거 변조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뻔해지면 재미없죠? 기대해 주시죠. 자, 고고식님,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뭔지 모르죠? 잘 몰라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뭐 박태환을 기리는 노래인가요? 아니요. 뭐 기리는 고고식님 네. 유엔의 파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자, 과연 오늘 어떻게 정해질지는 잠시 뒤에 4시 타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꿀부자님께서 네. 믿고 보는 김복만 전문가님 독종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러브쑥이님께서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시가 좋아요님 흥하해운 딱 무슨 말이죠? 아,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흥하해운만 딱 보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데이앤나잇님께서 마징가젯 하셨는데 정말, 제가 어제 비슷한 걸 불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정말 의식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자 다음으로 해볼 종목은 유튜브 햇살님의 종목인데요. 와 이게 나오는군요. 여러분 요즘에 게임주 이야기가 슬슬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도 바로 이틀 전이었죠.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상한가가 터졌던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요. 네. 수요일에 상한가 찍었고 목요일에 24% 급락 떨어졌고요. 오늘 또 반등. 오늘 또 급등하는데 네. 근데 윗꼬리가 또 달립니다. 맞아요. 지금 6만 원에서 간당간당. 아 지금 매수 가격이 5만 6천 원에 10%입니다. 다시 잡아서 절반을 팔았는데 얼마까지 더 보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데요. 자 데브시스터즈 과연 이 혼돈의 주가 양상 어떻게 또 흘러갈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이거 오르면 계속 오르고 내리면 계속 내리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까요?
자,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반기에 이제 게임주가 아마 좋을 겁니다. 뭐 지금 대표 게임주들 뭐 N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지금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것으로 판단돼요. 대부분 종목군들 보니까는 게임주도 이제 그 사이클이 있죠. 4년 가까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저점을 딛고 이제 뭐 내년 이후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상당히 대비해서 저평가입니다. 내년 지금 실적 뭐 예상 800억 이상 예상하고 있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앞서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원래 시장이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말 분기 초기 때문에 상반기 또 하반기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제 손바뀜 작업이 나오거든요. 종목 그 기관 외국인들 뭐 리밸런싱 그런 작업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악재 없이 있다가 또 급락시키고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뭐 어제 같은 게 급락 나올 때 손절 안 할 수가 없죠. 고점 잡으신 분들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월봉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직전 고점에 좀 매물 소화를 해야 됩니다. 매물 소화를. 네. 그래서 저는 대부시스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만은, 예, 좀 길게 보시면은 우상향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월 달과 지금 이 구간이 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구간이죠. 예. 여기서 거래가 또 올, 아, 작년이죠, 작년. 작년 1월부터 작년 4월 달, 5월 달에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는 매도하고 누군가는 또 물량을 좀 받고 있는, 예, 소위 얘기하면 손바뀜 작업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급등하기 심하다. 거기다 또 분기 말 분기 초서, 초여서 그렇습니다. 10%면은 이후에 뭐 5만 5천원 아니면 직전 저점 크게 안 깨면, 이 기업은 계단형 상승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뭐 추세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뭐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올라 쓰게 되면 절반 끊었다가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면 되고, 월봉에서는 지금 35개월선 돌파하고 일단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 한 중반까지 좀 지켜보면서, 왜냐면 지금 이번 주에는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한 며칠 정도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행복. 그랬을 때, 5만 5천 원 안 깨면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으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홀딩하시고, 나머지 뭐 게임즈 같은 경우도 또 게임즈도, 단기보다는 그 4년 대세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보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게임주 이제는 흐름이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대부시스터즈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멀리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대부시스터즈 종목진단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희망있네 행복님께서도, 예, 대부 오늘 불꽃 샷이네 라고 얘기해주시고, 예,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가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쿠킹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뭐 게임 얘기 나오니까 게임주의 얽힌 이야기도 자꾸 나오네요. 그러네요. 의왕 포스코님께서는 아픈 손가락, 아, 드래곤플라이 갖고 계시는군요. 절파고TV님은 크래프톤, 야, 이 제발 올해는 탈출을 하면서, 아, 나 청약 멤버라고. 아. 그래요. 이 눈물방울 거둘 수 있게끔, 아, 저희 한번 진단을 언젠가 또 드릴게요. 지금, 네, 당장 오늘 확신을 드릴 수는 없고, 아, 진단을 언제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류님께서, 네, 게임주 열풍이라는데 내가 산 넷마블을 왜. 아이고, 정말, 아직까지는 뭐 다 가고 있는 시세는 아니니까요. 맞아요. 자, 좀 더 지켜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또 좋은 일들 벌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제약바이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하늘님의 종목이고요. 오스코텍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 31,400원. 100%? 뭐야? 아니, 이것만 들고 계신 거죠? 오스코텍의 사활을 고셨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이세요. 36,000원대 움직이고 있으니까 31,400원이면 확실히 수익권에 계신 종목이긴 한데 100%라서 조금이라도 밀리게 될 경우 그 아픔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세 앞으로 쭉쭉 갈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비중 100%인 종목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100%가 뭐 소액이어서 100%를 실으신 건지, 예, 아니면 이제 뭐 고액이면서도 100%를
담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 할아버지다 하더라도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절을 하시고요.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뭐 바이오 기업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라면은 완전히 이제 턴 어라운드, 이제 흑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그 증권사에서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4, 500억 정도. 물론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한 방에 그냥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뭐 이익 추정치를 우리가 예상해 본다는 것이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래도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숫자가. 예, 자가 면역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급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고, 원래는 그 단국대 그 지금 치약 교수분이 아마 이 기업의 CEO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임플란트 하게 되면 치저골이죠, 치저골. 예, 그 치저골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원래.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신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기업이고,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성장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영업 이익도 지금 발생하니까 내년부터, 좀 우상향 기조를 그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는 또 한 방에 오르락 내리락. 우리 HAB 같은 경우도 봤지 않습니까? 계속 잘 가다가 하한가 두 방에 원위치해 버리죠. 몇 개월 동안 올린 거. 증시 격언에 오름 30일, 내림 3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100%를 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시는데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비중을 줄이시고 우선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양봉으로 거의 5개월 연속이죠. 5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직전 고점 38.2 저항이에요. 요걸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4만 5천 원까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요 중간 장기 추세 저항인 한 5만 원 이상까지도 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4만 5천 원 전후, 하반기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5만 원, 5만에서 5만 5천 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코스닥이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사실은 증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특히 이제 그 조그만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살잖아요.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히 한 번에 목표가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4만 5천에 5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일부는 좀 차익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꿈을 안고 가는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잘 갈 수도 있지만 세상에 100%라는 건 없다. 이런 부분이 살짝은 우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우상향 기조를 그릴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중은 살짝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봉반 전문가는 네. 이쯤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봉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 레키쇼 주제 1, 2와 2위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나이 특집이죠. 만나이싱 1주년을 기념해서 만나이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대, 40대, 30대 수두로 많이 쓰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5, 60대, 50대와 60대 중에 더 많이 쓰는 연령대는 어딜까요? 아까 당연히 60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1위는 바로 50대가 50대. 1위였습니다. 의외죠? 그런데 차이는 뭐 크지는 않고요. 50대가 39.2%, 60대는 38.8% 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시죠? 이 랭키쇼 시간 통해서 진단 못 받으셨다면 밤 9시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스터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 적게 전화번호로 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02-2128-3388번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궁금하신 종목들 질문 주시면 잘해 주신대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 시간인 것 같아요. 랭킹쇼에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